올해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의 거리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 보문산 자락에 71살 김대자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연탄 배달을 온 겁니다. 연탄을 옮길 때마다 손에 손으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88명의 선수와 임직원이 힘을 모으니 1000장이 넘는 연탄이 순식간에 쌓입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뭐 선수단 전체에 정말 좀 보람된 그런 하루를 보내는 의미가 있는 하루라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이불까지 챙겨왔습니다. 할머니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사랑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좁다란 골목에 줄지어 서서 목장갑을 끼고 혹여 깨질세라 조심스레 연탄을 나릅니다. 추운 날씨에도 마음 놓고 난방을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와 함께 구세군 자선 냄비에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추운 겨울 애타게 도움을 기다릴 이웃들을 생각하며 시민들은 모금 대열에 합류합니다.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왔다가 뭐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들 보고 아기랑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구세군은 대전 충청 지역 26곳에서 2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갑니다. TJB 김건규입니다.